자연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생들깨 기름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메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푸드 2016 어워드에서 당당하게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2016년 서울 식품 박람회 힐링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힐링이라면 말 그대로 건강, 또 우리 몸에 참 제일 좋은 거를 말하는데 이 들깨 기름은 오메가3가 최고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수상을 해주지 않았나 굉장히 만족하고 영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생들깨 기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반응이 정말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해외 반응이 어떤지요? 이 생들깨 기름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오메가3라는 기능성을 가지고 이제 일본을 계속 노크를 하고 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일본에서 이제 방송에서 한국의 들깨 기름이 아주 좋다 해서 이제 오메가3라는 걸 부각을 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한 100만 불 수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 이어서 뭐 이제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오메가3가 풍부한 우리 한국인의 힐링식품 들깨기름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